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우리사주조합 우선 배정분에 대해 유상증자에 나섰지만 청약률이 0%를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구주주 배정분에 추가로 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으며, 구주주에는 금호산업, 금호석유화, 산업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익은 재무구조 개선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신원종합개발의 지분을 전액 매각키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서희건설은 화성시청역 EBL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1,421억 원 규모의 서희스타일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J-WAY는 백기훈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57억 원 규모의 약속 어음을 발행한 것과 관련해 개인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부터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미래에셋대우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대우는 프랑스 AFP 통신이 도이체뱅크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모기지 담보증권 불안전 판매로 벌금 140억 달러에서 60% 감소한 54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이체뱅크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는 의견입니다. 8월 이후 코스피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 기업 실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전년비 증가율이 10% 이상 되는 화장품, 기계, 운송, 은행, 조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세 가지 경제 지표 및 이벤트로는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꼽았습니다. 이어서 KB투자증권입니다. 국내 시장은 3분기 실적 수준에 진입했죠. 국내 기업의 이익 수준은 분명히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70% 수준으로 향후 지수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11월과 12월에 불어닥칠 미국발 대외 변동성 확대는 우려 요인이라는 판단입니다. 11월 미국 대선, 12월 FOMC는 시장에 강한 변동성을 가할 수 있는 이벤트로 이에 대한 추가 밸류에이션 부여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연말과 내년을 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투자 기업에 대한 명확성이 중요한데요. 지속적으로 바벨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하면서 실적 가시성과 배당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의 의견입니다. 10월 글로벌 주식시장의 화두는 미국 대선과 실적 발표,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미 대선 후보인 클린턴은 클린에너지 산업 지원과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내 클린에너지 관련 기업은 LG화학, OCI, 태음 등입니다. 이 같은 종목의 주가와 이익 추정치 추이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트럼프는 은행 규제 완화와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이 진행될 경우에 글로벌 GDP 대비 2%까지 낮아진 국방비 비중이 증가할 것이고 방산 기업들의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두 후보 공통 공약은 보호무역 강화, 첨단 산업의 투자, 재정 지출 확대인데요. 하나금융투자는 10월의 탑픽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중공업, 대한항공을 제시했습니다. 네, 황소개구리의 점프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은 좀 시장이 좀 얄궂이라고 하잖아요. 하루 올라가면 하루 빠지고 하루 올라가면 하루 빠지고 이렇게 그 단기 파동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우의 영향을 좀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다우가 조정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 조정을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글로벌 증시부터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우 전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 전수가 조금 빠졌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자리 18,000포인트 하단을 잡아놓고 방향을 탐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종파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조종. 근데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되돌림 구간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고점과 중간값에서 자리 잡아서 상단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서 하단에 있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다시 위쪽으로 가는 방향을 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나스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 고점 위에 있죠. 여기는 에너지 응축 단계 위쪽으로 한 번은 레벨업 할 수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 포인트 나왔죠. 여기는 박스권 상단 요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뱅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얘기했지만 뱅금값 관심 있게 잘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좀 또 1,100원대 와있죠.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지는 파동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저 밑에 1,190원 요까지는 한 번 더 밀렸다가 다시 떼어올라오는 3바닥, 1바닥, 2바닥, 3바닥, 4바닥 하나 잡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중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매번 얘기했듯이 3,000포인트로 잡아놓고 단파동이 많이 나온다라고 한 거는 추세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우리가 예상했던 45달러와 50달러의 박스권을 만들어서 차후에는 유가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자, 유가 이 모습은 09년, 10년, 11년 라인을 잘 체크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는 이렇습니다. 국내 지수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 요 박스권 상단에 와있죠. 요 박스권 상단. 자, 요 상단은 이번에는 만약에 자리를 쫙 이렇게 잡다가 갭으로 한번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자리는 갭자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머리대가 많죠. 매물대가 많은 자리는 갭으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렇게 힘이 가질 수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2060포인트 요 라인이거든요. 2060포인트 자리에서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도 살짝 떨어지더라도 내일도 반등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밀리더라도 잡아주는 하락의 끝자리를 잡아주는 2000포인트로 잡아주는 그 지점이 될 거다. 2000포인트 돼서 2000포인트 밑에 무조건 물량을 늘리는 그런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볼게요. 자, 코스닥 어때요? 이렇게 다시 엠파동 요 680포인트 여기가 저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떨어지면 다시 반등의 무게.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라인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조정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종목을 쉽게 이렇게 팔지 마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진폭이 좀 크거든요. 시장이 빠지면 한 5, 6% 쭉쭉 빠졌다가 시장점은 다시 들어올리는 시장이라 시세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분산이 일어나지 않은 종목은 롤링해서 갖고 가는 그런 전략이 유해 보인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싶네요. 자, 아침에 동시효과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동시효과는 마이너스 23포인트. 요거 삼성전자의 흐름을 한번 동시효과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를 보면 아침에 살짝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2.97포인트 장난하는 거죠.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그냥 장난, 동시효과, 호가 장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55분 되면 다시 정확히 제자리를 잡을 거라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아침에 동시효과에 많이 올라오는 예상 체결가가 좀 잡혀있는 종목들 볼게요. 대림대지 이쪽으로 좀 매기가 좀 붙고요. 키워드 미디어 구독도 아침에 매기가 좀 붙네요. 그 다음에 박스넨 뭐 이런 것도 한국 큐빅 그 다음에 뉴플렉스 그 다음에 명문제야 이런 쪽으로 살살살살 매기가 붙네요. 코스닥을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강하다 약하다고 포인트를 잡는 거는 오늘 장 중에 상한가가 많이 몇 개나 들어갔나 여기 포인트를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가 많이 걸려있는 날이 있고 상한가가 많이 걸려있지 않은 날이 있거든요. 상한가가 많이 걸려있지 않는 날은 시장이 좀 이렇게 침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단타 치시면 안 되고요. 상한가가 주렁주렁 걸려있는 날은 단기 매매해도 됩니다.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시장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놀림파거든요. 오늘 살짝 쉬어가는 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종가 부분에 매수해서 내일은 또 반등 구간 패턴들이 요즘은 이제 하루 올라가면 하루 쉬고 하루 올라가면 하루 쉬고 이렇게 그래서 저점을 살짝살짝 올리고 눌림보고 주는 이런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고요. 에너지를 넣어드릴게요. 개굴 팍팍 성공 투자하겠습니다. 종가 부분에
대형주 같은 경우 물량을 좀 늘리는 전략도 괜찮다. 빠지면 빠질수록 물량을 늘리는 그런 스탠스를 잡으면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도 얄궂고 날씨도 얄궂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전개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의 의견보다 자세히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1644-6646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인데요.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최윤아 대리를 전화로 연결해볼게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특징주들이 눈에 띄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투자할 만한 종목일지 그리고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썬데이토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천성, 막고 등 기존 게임의 안정적인 매출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요. 2016년 7월에 출시한 애니팡 포커의 흥행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9월 27일 날 출시했던 애니팡 3의 성공 기대감 때문에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당장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7월 출시했던 애니팡 포커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기준 10위 수준인데 이렇게 보면은 일평균 매출 한 7천만 원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런 흥행을 기록하고 있고요. 애니팡 토랑 하천성 막고와 같은 기존 게임들이 매니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9월 27일 출시했던 애니팡 3를 봐야 되는데요. 출시 전에 사전 예약자 수는 157만 명 기록했고요. 10월 4일 기준으로 누적 다운로드 수는 130명을 넘어섰고요.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랑 애플 앱 스토어, 원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기록하면서 흥행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출시 1 매출액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 약 3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요. 10월 3일 기준으로 1 매출액은 약 8천만 원 수준으로 1 매출액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움직임은 게임 출시 전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주가가 게임 출시 모멘텀 소멸하면서 그리고 코스닥 시장 하락으로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신규 게임 출시 양호한 실적과 3분기 실적 감안했을 때 앞으로 양호한 주가 움직임을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AJ 렌터카인데요. 투자 포인트로는 일단은 영업이익보다는 에비타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영업이익 추세가 정체 및 감소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영업이익 감소는 자회사 AJ 셀카의 투자비용 증가랑 차량 구매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때문인데요. 렌터카 업체 특성 고려했을 때 영업이익보다는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에비타를 이익성장의 지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그동안 감소해온 반면에 에비타는 증가 추세를 보여왔는데요. 렌터카 업체의 감가상각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향후 배각할 자산이 증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는 미래 이익의 증가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 말씀드리면은 하반기부터 2017년에는 의미 있는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을 좋게 보는 이유는 중고차 매각 대수의 증가와 상대적으로 이익률 낮은 LPG 차량 비중이 전년 대비 10%포인트 낮기 때문이고요. 2017년에는 중고차 매각 대수가 올해 대비 약 12% 증가하고 자회사 AJ 셀카가 임대료 감소 그리고 신규 경매장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보고요. 또 오토바이 렌탈 자회사가 이익 성장에 기여할 것이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PBR 1배 수준이 주가는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백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산의 투자 포인트로는 주요 고객사인 아디다스 그리고 나이키사의 중국향 수출 확대에 따른 신발용 합성 피형 매출 증가세가 견조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수익성 차량용 합성 피업 부분에 적용 모델 수 확대로 인해서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전자제품 부문 합성 피업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올 상반기 실적 성장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전 사업 부분의 호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발용 합성 피업 부문은
2016년 매출 비중 약 80% 정도 되는데 주요 고객사인 아디다스랑 나이키사의 중국향 매출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아디다스의 경우 보면은 중국 매출 비중이 2015년 14.6%에서 2016년에 16.2%대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나이키 역시 2015년 11%에서 2016년에는 13%로 확대될 전망이고요. 차량용 합성피어 부문은 하반기 두 개 차종 모델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 신고가를 갱신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런 실적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은 썬데이 토즈, AJ 렌터카, 백상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 분은 동부증권의 최윤아 대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8시 55분입니다. 개장을 약 4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출발 상황 함께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가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 오셨고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개장 전에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기 마련일 텐데 오늘 장은 어떤 대응 전략이 오를지 먼저 정윤성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뭐 환율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좀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도이치뱅크 사태 이후로 글로벌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전일장에서 보면 그 이후로 엔화 같은 경우 그래도 엔고로 가다가 엔저로 가면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홍풍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 PMI 지수도 상당히 호조세를 나오면서 50일 정도를 좀 상회를 하면서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달러 강세의 기조에 대한 부분 좀 강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뭐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율에 대한 약세 움직임, 거기에 따라서 뭐 IT 수출주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좀 외부적인 글로벌 역시나 이슈, 특히나 지금 저금리 기조가 계속 되고 있으면서 지금 뭐 도이치뱅크 사태도 보면 어떤 뭐 벌금에 대한 부분이 과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은행들의 뭐 수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이 도이치뱅크 이후로 여타 유럽에 있는 그런 은행들의 사태, 제2의 도이치뱅크의 사태, 또 한 가지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은행에서의 그런 수익 악화와 부실 문제 이런 부분 계속 대두가 되면서 결국에는 국내 같은 경우도 금융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뭐 바닥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부분이 향후에도 글로벌 돌발 변수에 따라서 국내 환율에 대한 변동성 상당히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 하반기 때까지 지금까지 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국내 지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줬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 빨리 마무리 짓자라는 부분으로 갔지만 그분도 결국 12월 때까지 연기가 됐었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은행주들에 대한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산 넘어 산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최근 들어서 증시에 대한 부분 굉장히 좀 어떤 답답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의 국내 환율이 변동성을 크게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건지 환율에 민감한 업종을 보지 말라는 말씀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은 이것을 역이용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환율을 잘못 보면 반대로 저가 때 손절하고 또 고가 때 사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고요. 환율로 인해서 어떤 빠졌을 때 오히려 역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전략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겠죠.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급등락이 예상이 되고요. 결국에는 환율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종목에 빠졌을 때는 저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이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해서 어떤 뭐 예측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은 좀 대응적인 부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 환율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워낙 강세로 가다가 약세로 좀 전환이 되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뭐 수출주들에 대한 전망이 좋아졌다. 특히나 뭐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폭이 커졌다라고 하면 그때 차익 매도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약세로 가다가 결국엔 또 강세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환율을 쉽게 예측해서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악재로
나에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영철 팀장께는요, 오늘 장포인트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결국엔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 섹터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제 뭐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뭐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은 역시나 IT 쪽, 특히나 이제 뭐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에 대한 뭐 집중도를 조금 높여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짜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소식이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두 분의 의견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정윤성 시장님. 네, 지금 뭐 0.5% 정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뭐 미국장 또 하락에 대한 부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글로벌 변수에 따라서 오늘 좀 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업종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업종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좀 많이 빠지는 종목군들, 자동차 관련주들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가 1.2%의 하락세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또 한 가지는 이제 철강주도 포스코, 현대자차 같은 게 마이너스 한 1.5%의 하락세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 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몇몇 종목들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진해운이 2.2%의 강세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NC소프트가 오늘 0.5%의 강세,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도 0.6%의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은 약세에 대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현재 160만원 정도까지 오늘 한 0.8%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동시효과 때는 거의 뭐 1%에서 2%대까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장이 시작되면서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내에서의 그런 IT 관련주들 여전히 좀 약한 모습인데요. 삼성전기도 좀 빠지고 있고요. 삼성 SDI 0.7%의 약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0.5%의 하락에 대한 모습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 SDS만이 0.3%의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G그룹 같은 경우도 LG화학만이 좀 강세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관련 종목군들 LG전자라든지 LG디스플레이 모두 다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건설주들 보시겠는데 최근 들어서 뭐 바닥권 내에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하는 모습 특히나 뭐 국내 부동산 시장 상당히 좀 뜨겁게 전개가 되고 있으면서 건설주들의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데요.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모두 다 오늘 0.5%대 내외의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양지수가 좀 엇갈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56% 하락한 2043포인트 선에서 출발이 됐고요. 하락 출발이고요. 코스닥은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이 됐는데 코스닥은 어제보다 0.02% 상승한 686포인트가 오늘 시초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닥 쪽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뭐 시가 부근은 좀 상승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뭐 거의 강보합 수준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 뭐 한미약품 사태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 쪽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됐고 수급도 불안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오늘자 일단은 뭐 소폭 약세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이버가 상당히 강한 데 비해서 일단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비해서 국내 시장 영향력이나 아니면은 오토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오늘자 같은 경우는 0.9%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특징적인 거는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온 휴젤이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인데요. 제약 바이오 섹터 상당히 좀 뭐 좋지 않게 움직인 부분들이 있고 휴젤도 그쪽으로 이제 뭐 엮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필러
보톡스 이쪽에 대한 피부 미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거와 반하는 움직임을 오늘장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한 3.7%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최근 조정폭을 돌려세우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특징적으로 뭐 볼 수 있는 그런 뭐 종목이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부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견조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특징적인 거는 아무래도 그 정치 관련된 테마주 흔히 말해서 시장에서 이제 문재인 테마 관련이라고 이제 엮여있는 우리들 휴브레인 그리고 우리들 제약이 좀 강세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뭐 싱크탱크 출범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대권 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뭐 좀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냐 요게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호재가 나타나면서 일단은 뭐 우리들 휴브레인 그리고 우리들 제약 이쪽에 대한 수급이 좀 뭐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외 종목들을 좀 보면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움직임이 좀 괜찮았습니다. 뭐 테슬라 관련해가지고도 강남에 이제 뭐 매장을 이제 오픈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장에 뭐 조금 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쪽으로도 뭐 관심을 충분히 좀 가져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특징적으로 치고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출발 분위기 어떤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장을 시작하면서 같이 출발한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0.31%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16,787포인트로 출발이 됐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다시 국내 쪽으로 돌아와 볼게요. 어제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었는데 오늘은 수급 상황 어떤지 보고요. 또 어떤 종목에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특징주 분석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정인성 수장님. 네, 지금 현재 뭐 양측 특히 기관들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좋지 못한 그런 출발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기관들 매도를 하는 이유 글로벌 변수가 여러 가지가 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역시 어떤 강한 수급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수익권 내에서 바로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서는 외국인들 지금 선물 쪽에서의 부분.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한 매도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선물 쪽에서의 매도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점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외국인들 기관들 샀던 종목군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 좀 손바뀜이 계속적으로 빨라지고 있고 거기 따라서 좀 상당히 좀 방망이를 좀 짧게 갖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자동차주를 많이 샀습니다. 특히나 현대차와 만도를 많이 샀는데 만도 아무래도 보시사와의 그런 어떤 소송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많이 빠졌을 때 좀 대량으로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운딩에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계속적으로 좀 취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인들 LG생활건강을 많이 사고 있고요. 코스맥스도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우선은 아무래도 국경절 연휴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사드 이후 어떤 좀 소외됐었던 중국 유커 관련주들 또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이슈 살균제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 이런 뭐 반사익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소비 쪽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경제 지표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관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NC소프트를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네이버 이후 다음 타자 NC소프트에 대한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리니지 에볼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니지 관련된 플랫폼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시장 내에서는 그래도 든든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내에서도 탑픽으로 계속적으로 좀 꼽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테크인도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는데요. 우선은 어떤 뭐 방산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커져가고 있고 아무래도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에서 지금 현재 힐러리 후보가 상당히 좀 격차를 좀 벌려주고 있지만 그래도 TV 토론에 대한 부분 2차 이후
여기에 대한 그 점유율, 그 또 여론조사,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니 뭐니 해도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 모두 다 SK 하이닉스를 상당히 좀 많이 담고 있는 부분, 역시나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부분이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화학 관련된 종목군들을 많이 담는 모습이 상당히 특징적인데요. 지금 롯데케미칼, 효성, 금호석유, 한화케미칼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이 담고 있고,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측면 역시나 화학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까지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상황 분석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보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이 시간 특징주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김영철 팀장. 네, 일단은 외국인이라는 기관 두 수급 주체, 매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가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세보다는 매도세가 우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외국인 한 10억, 그리고 기관은 한 13억 정도 지금 장 초반에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만 그 물량들을 좀 받아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최근 이제 코스닥 시장 코멘트를 드렸을 때 연기금이 과연 어디까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주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9월 한 20일부터 9월 말까지 일단은 연기금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쨌든 코스닥 지수를 받쳐줬거나 추가적으로 조금 끌어올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뚜렷하게 수급 주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 쪽에서 일단 수급이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게 하는 그러한 수급 패턴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관성보다는 이슈나 아니면 이벤트에 의해서 많이 샀다가 한 번에 팔았다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연기금 또는 투신 쪽에서 한번 다시 코스닥 종목들을 담아줘야 지수 내지 종목별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한 수급이 좀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부 종목들 특히나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나 OLED 쪽,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신고가 친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기관이 추가적으로 레벨업 시키기에는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종목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움직임들 본다라고 하면은 교육 관련된 종목 일부 좀 움직임이 좀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사장님께서도 그 게임주 NC소프트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모바일 게임주 일부 썬데이 투즈나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애니팡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이스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게임주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NC소프트가 탑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쪽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일단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장 장 중부터 일단은 밑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끝내놓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장 초반에 그러한 그 여세가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오늘장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종가까지 좀 땡겨놓는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좀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시가 지켜내지 못하고 음봉으로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제는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려는 그런 시장 심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쪽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 그리고 JW 중해제약 흐름 보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관련된 종목들 일부 움직임이 오늘장에 소폭이나마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 국경절 관련해가지고 어제장 기대장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일부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쪽 장비 쪽으로는 오늘장에는 그렇게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그 외 종목들은 그냥 혼조세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분위기, 수급과 업종별, 또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들어서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까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볼게요. 외환시장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는 약 2주래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또 어제 달러 원 환율을 보니까 9원이나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환율의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9원 20전 상승한 1117원에 개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달러원 환율이 급등 출발한 원인은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강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전일 연준위원회의 조기 금리 인상 지지 발언이 있었고 영국의 메이 총리가 내년 3월 이전에 브렉시트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파운드와 환율이 급락하면서 달러와 강세 요인이 부각되었습니다. 한편 전일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연준의 기준금리를 올해 기준금리 전망을 올해 50bp 인상, 즉 25%포인트씩 두 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소비자 물가 전망치 역시 내년도 2.3%를 예상하면서 미연준이 예상했던 경로보다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달러 인덱스는 96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약 2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이 내년 3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즉 테이퍼링에 착수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유동성 축소에 대한 부담감 역시 위험자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47% 하락했으며 국제유가 역시 달러 강세 영향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NDF 시장 달러원 1개월물 역시 전일 현물환율 종가 대비 8원 70전 급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연준 인사의 금리 인상 지지 발언과 유럽 중앙은행의 테이퍼링 우려, 브렉시트 현실화 등 위험 자산 약세 요인이 집중되면서 추가 상승 압력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최근 달러원 급등으로 인한 2월 내고 물량과 금요일 미국 고용 지표 확인 심리, 그리고 다음 주 예정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 등 이런 점에서는 1120원 선 위로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 등락 예상 범위는 1112원에서 1122원입니다. 예. 외환시장 출발 분위기 봤고요. 오늘은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장에서 사도 될 만한 종목까지도 선별해낼 수 있는 건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 종목을 드릴 거고요. 사도 된다, 오, 아니다, X 이렇게 푯말을 가슴 가까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약 바이오주 전반의 신뢰성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이 한미약품, 두 분의 의견이 어떤지 먼저 좀 여쭤봅니다. 3, 2, 1. 예, 김영철 팀장께서는 중립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미약품이 오늘 한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 계약 해지 이슈가 있었던 올리타정, 식품안전처가요, 올리타정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는 높다라고 판단했고요. 신약 허가를 유지한다고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급락했던 주가가 쉽게 올라오지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또 증권사에서도 줄줄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영철 팀장께서 중립 의견을 주신 건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판단을 하신 건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버리기에는 좀 너무 아깝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장성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쪽 섹터밖에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이러한 이슈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또다시 뭐 이쪽 바이오 제약 섹터를 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장에 대한 그 산업 섹터나 아니면 동력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미약품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앞서도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봉으로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늘 음봉으로 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저점을 좀 확인할 가능성이 좀 높 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더라도 이전 주가 수준을 한 번에 회복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신뢰도를, 그러니까 신뢰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잃어버렸다라는 점, 그러니까 공시 관련해가지고 시장의 의혹을
불어 일으킬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있었다라는 점에서 신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뭐 흔히 말하는 공매도, 그러니까 매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로 좀 반증이 되어 있지 않나. 9월 30일 날 수급 보시면은 뭐 연기금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기관 쪽, 투신 쪽 이쪽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제 외국인들은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제 외국인들 수급 하나로만으로도 하나만으로 돌리기에는 상당 부분 매도폭이 좀 크다. 그래서 쉽게 돌려세우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자체만 놓고 보면은 조금 더 추이를 봐야겠지만,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바이오 제약 섹터에 대한 관심은 뭐 지속적으로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종목들, 일부 뭐 바이오 제약 섹터 중에서 임상 실험을 좀 차근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 이슈로 인해서 같이 뭐 흘러내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는 좀 저가에 일부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약 바이오 섹터를 버리기는 좀 아깝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출연하셨던 전문가들께서는 한미약품을 일단 들고 계시던 분들은 홀딩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하셨었거든요. 예. 김병철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 뭐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0만 원대나 그때 이제 뭐 매수해서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대응 전략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파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팔려면은 그때 이제 뭐 공시 나왔을 때 장중에 변동성이 이제 커졌을 때 그때 이제 뭐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를 만약에 놓쳤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 구간에서 팔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뭐 이 구간까지 어떤 뭐 이유에서건 한미약품을 들고 있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좀 기술력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바이오 신약이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한미약품이 연타석으로 이렇게 줄줄이 라이센스 아웃을 해놔서 상당히 좀 쉬워 보인 거지, 그렇게 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번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당황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미약품의 대응이 좀 뭐 미숙하지 않나, 상당히 좀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미숙함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 부분이 좀 제일 아쉽지. 사실 뭐 바이오 제약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키울 만한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뭐 긴 호흡에서 좀 이쪽 섹터를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윤성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제약 바이오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우선은 제약 바이오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밸류를 얼마나 줄 것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했었는데, 이 밸류라는 게 결국은 주관적인 의미가 상당히 좀 강하고요. 그러면 그 주관적인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신뢰거든요. 그래도 제약 바이오니까 그래도 PER 40배, 50배 주더라도 괜찮다라고 했지만, 이 신뢰도를 이제 무너졌다라는 것이 이 밸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조고,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예전부터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죠. 어떤 제약바이오라는 것들이 결국 인체 쪽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내용을 깊게 파다 보면 이해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고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공시라든지 회사의 입장, 레포트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믿고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산업 자체를 100% 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거든요. 뭐 부작용이라든지 뭐 경쟁사와의 관계, 우월감 이런 것들을 100% 다 알고 들어가긴 좀 쉽지는 않은데, 그 프리미엄 줄 수 있는 신뢰도를 저버렸다는 것은 지금부터 당분간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뭐 급반등을 보여주기에는 쉽지는 않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신뢰도란 거는 한번 시장에서의 어떤 이슈가 되면 이것이 상당한 기간 좀 길어지는 양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과거에서도 보면 있던 어떤 그 심리적인 뭐 오너에 대한 뭐 오만함, 또 뭐 어떤 주주들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고, 결국 미국 쪽을 보면 상장 있는 회사들 결국에는 주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배당 정책을 폈는데 국내는 주주들이 거의 뭐 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인식이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인식이 늦은 게 바로 기업의 IR 담당자라든지 오너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인식이 좀 어떻게 봤을 때 구시대적인 발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것도 결국에는 어떤 그 공시에 대한 순서에 대한 부분 실제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냈었을 때는 오해를 살만하기가 충분한 게 까마귀 날고 배를 떨어졌으니까 이거를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웬만한 뭐 한두 명 있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여러 명 있으면 충분히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간과했다는 것이 아직 이런 주주들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조금 미약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안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적가 매수 이런 부분보다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좀 이제는 고밸류를 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밸류를 확실히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에 한정돼서 가야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아직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술 수출 계약 해지는 뭐 신약 개발에 있어서 성장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신뢰도의 문제는 쉽게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약품 매수 의견 노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휴젤을 보겠습니다. 휴젤은 코스닥 시가총액 9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한미약품이 사흘 만에 반등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휴젤에 대한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두 분 다 예스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영철 팀장님께 여쭤볼까요? 예, 일단은 뭐 휴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한 30만원대, 35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실적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주가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뭐 거의 이제 그 메디톡스랑 사업 영역도 비슷하고 이제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시장에서는 싸다라는 이야기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를 좀 끌어올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휴젤 같은 종목은 실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 분기 그리고 뭐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이제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톡스나 필러 이제 뭐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은 없지만 한 번만 맞아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시장 성장성은 상당히 좀 뭐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그러니까 상장 이후부터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폭 많이 오른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16만 원대에서 45만 원대 근데 메디톡스가 뭐 한 3만 원대에서 거의 60만 원대까지 됐 20배 그게 불과 뭐 한 10년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갓 입사하고 나서부터 그때도 뭐 한 3만 원대 빌빌거리던 그런 종목이 뭐 6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긴 호흡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휴젤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산다면 목표 주가는 얼마나 보세요? 사실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신고가를 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들이고 상장한 지 채 뭐 한 1, 2년이 안 된 이런 종목들의 목표가를 잡기에는 조금 뭐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메디톡스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메디톡스 뭐 많이 받는 지금 뭐 PER 한 60배 정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뭐 PER로 본다라고 하면은 근데 뭐 휴젤 같은 경우에 이제 한 36배 정도 60배까지 못 가고 한 40배, 50배까지만 준다라고 하더라도 한 6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휴젤은요 코스닥 시가총액 9위 정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고요. 메디톡스와 사업 내용이 비슷하다. 메디톡스는 시총 4위 종목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휴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같았습니다. 매수해도 된다였고 김영철 팀장께서는 60만 원 선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정윤수 부장께도 여쭤봐야겠죠. 네, 우선 뭐 3분기뿐만이 아니라 4분기나 내년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런 갱신
추진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결국엔 휴젤 이제 수출에 대한 성장 동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상당히 큰데, 우선 뭐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매출에 대한 비중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브라질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인 그 허가를 받을 계획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커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브라질의 러시아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다가 최근 들어서 점차 안정세를 좀 띄고 있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이제 원자재 위주로 그 이제 갖고 가고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선 바닥은 잡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휴젤에 대한 향후에 부분은 이제 필러 보톡스 이런 쪽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신흥국의 향후에 전망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에는 계속적인 좀 우호적 역할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흥국 쪽으로의 수출국 다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 역시 하반기는 물론이고 내년도까지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휴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이나 업종 쪽으로 매기를 집중하고 있는지 들어봐야겠지요. 유한타증권으로 가볼게요. 박정민 차장님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는 한 0.75%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종목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그 최근에 좀 화장품 주들의 움직임이 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그 화장품 소비세를 좀 폐지하게 되면서 이 중국 쪽에 그 진출해 있는 화장품 회사들의 좀 모양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우선 그 중에서 좀 가장 크게 봐야 될 것이 저는 코스맥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코스맥스가 그 올해 3분기 그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한 30% 이상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해외 그 수출 물량이 좀 확대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가장 좀 높게 성장하면서 좀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가 또 상해 쪽에 그 상해 법인의 매출이 한 28% 정도 좀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좀 외형이 계속 확대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광저우의 캐파가 좀 확장되면서 그 상해 색조 공장이 완공되면은 내년에 상반기 정도에 좀 완료된다면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비용이 증가하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그 국내에서 좀 높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어제 나왔던 이야기처럼 알리바바와 그 티몰 그 국내 간 종합몰을 운영 계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형 확장에 좀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코스맥스도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오늘은 좀 보면은 한 1.5% 정도 좀 상승했다가 1.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좀 지지선이 맞춰진다고 하면은 목표 주가는 한 20만 원까지 정도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유한타증권의 박정민 차장과 함께 오늘 어떤 종목 사보면 좋을지 의견을 들어봤는데 화장품주 중에서도 코스맥스 말씀을 하셨고 지금 가격대에서 한 20만 원 선까지 목표가 설정 가능하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정민 차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께도 화장품주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볼 종목, 이 시간에 볼 종목은 바로 제닉입니다. 제닉은 호실적 전망, 또 중국 신공장 연내 완공할 것이다 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전해져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예, 마스크팩이죠.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제닉에 대해서 먼저 정윤석 소장께서 예스 의견 주셨고 김영철 팀장께서는 노 하셨습니다. 정윤석 소장님께 화장품주 전반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볼까요? 네, 우선은 뭐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좀 좋은 전망 좀 갖고 가고 있고요. 우선 중요한 것이 중국 쪽 소매 판매에 대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중국 소비주들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봤었을 때 지금 3분기부터 해서 지금 중국 쪽에서의 그런 소매 판매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이 부분이 특히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중국 소비 쪽 다시 한번 좀 어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져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이제 중국
또 그 어떤 위안화 또한 구매에 대한 그런 부분 봤었을 때 뭐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뭐 약세된 흐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향후에 SDR 뭐 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위안화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중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2위인데 위안화의 사용 빈도는 전 세계 결제 비중에서 한 1.5%도 채 안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좀 커질 수가 있고 그러면 시중에 사실은 지금 위안화가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위안화에 대한 수요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의 그런 신뢰도 좀 눈을 좀 채워준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위안화의 수요 즉 수요에 대한 욕구 증진 그 이후 위안화에 대한 어떤 점진적인 강세 이런 부분까지도 간다라고 보면 그 이후 내수에 대한 부분 좀 더 좀 포커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제닉을 비롯해서 중국향 하고 있는 뭐 화장품 또 마스크팩 사실 뭐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예전 같지 않은 그런 환경을 좀 보여주고 있고 중국 자체적인 생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닉을 보면 우선 중국 로컬 쪽과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에 대한 향이 상당히 좀 많이 갖고 가고 있고 우선은 주가가 좀 우선 많이 뺐죠. 뺀 이후 지금 뭐 거품기를 거의 싹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빠질 만큼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급반등 이런 것들보다도 점진적인 상승세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닉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매수 의견부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사면 안 된다 쪽 볼까요?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뭐 화장품 관련된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뭐 캐시가 계속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고 그쪽에 이제 뭐 중국발에 대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은 뭐 지속적으로 좀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사실 종목을 선별할 때 개인적으로 제닉이 탑픽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앞서 이제 그 증권사 연결을 해가지고 또 이제 뭐 코스맥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 그리고 연호 정도를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브랜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중국 쪽 로컬 기업 결국에는 뭐 중국 정부가 계속 지속해서 뭐 한국 쪽 공산품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중국 사람들이 결국에 한국 화장품을 쓰는 이유는 뭐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이제 뭐 기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일 텐데 뭐 원료에 대한 부분들 차이점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원료를 공급하는 게 사실 뭐 한국콜마랑 코스맥스 쪽이 글로벌 대부분의 기업에 이제 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제 생활건강 이쪽으로도 이제 뭐 납품을 하고 있죠. OEM, ODM 형식으로. 그래서 중국 쪽 로컬로 직접 진출을 해서 뭐 사업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원료 쪽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원료 차이 아니면은 브랜드 인지도 그러니까 케이스 관련해 가지고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 그거가 이제 뭐 차이점인데 그쪽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연우가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기업 그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뭐 상당히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이쪽에서는 거의 뭐 탑픽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상장도 거의 뭐 유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우 정도를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뭐 코스맥스랑 한국콜마 뭐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연우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뭐 상장 이후에 최고가가 49,500원인데 4만 원대까지 내려왔다 어느덧 뭐 최근 뭐 한 보름 새에 근 한 달이 안 돼서 한 4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주 한 번 더 이슈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연우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한 세 종목 정도로 뭐 화장품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장품 쪽은 원료를 만들거나 용기를 만드는 한국 콜마나 뭐 코스맥스 연우 쪽으로 관심 갖는 게 차라리 낫겠다. 예. 예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으로 분석해볼 이슈는요. 이번에는 종목은 아니고요. 문재인 테마주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반기문 테마주가 좀 들썩였다가 오늘은 문재인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싱크탱크가 발족한다라는 소식에 관련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는 건데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예, 두 분 다 거의 뭐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스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김영철 팀장님. 예, 오늘은 다 점원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이쪽 그 주식시장 업계에 있으면서 이 테마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단 정치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그 테마라는 것이 사실 뭐 실적을 동반한 테마도 있고 실체가 없이 그냥 뭐 실적 없이 루머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테마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은 한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업종 섹터군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몇 개의 종목들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뭐 그 시세를 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뭐 5년에 한 번씩 이제 큰 이벤트 특히나 이제 정치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선이 1년 남은 그런 시점에서는 시세를 충분히 뽑아낼 여력이 많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의 차이지 관련된 종목들로 엮여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시세를 준다라는 점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어느 가격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이제 좀 가장 중요할 텐데 그 이 앞전에도 이제 뭐 문재인 테마주 이전에 이제 뭐 그 반기문 그 사무총장 관련해가지고도 뭐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뭐 1년이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일부, 정말 뭐 소량,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정도는 사실 뭐 들어가서 매매나 아니면 트레이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그래서 문재인 관련된 테마 종목들 뭐 시장에서 가장 탑으로 뽑고 있는 게 우리들 휴브레인 우리들 제약인데 뭐 탄력성은 우리들 휴브레인이 조금 더 좋죠. 그래서 뭐 이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조정 시 또는 이제 급락 시에는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뭐 이 오늘처럼 이슈가 나와가지고 따라가는 뭐 추격 매매로는 사실 이런 종목들은 답이 나오지 않고요. 뭐 일부 이슈가 있어서 조정을 받는 또는 이제 뭐 다른 대권 후보가 상당히 좋은 행보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이제 뭐 사실 뭐 접근을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시점에서는 문재인 테마주를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테마주가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대선 대권 후보라고 이제 뭐 시장에서 일컬어지는 그런 종목들을 관심을 갖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따라가는 그러니까 오늘 이슈가 발생이 돼가지고 오늘 따라가는 매매는 정말로 장중에 끝내야 되는 그런 매매고 그런 매매가 조금 뭐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오늘 이러한 종목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뭐 흔히 말하는 안철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뭐 반기문 사무총장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조금씩 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나. 왜냐면은 어느 한 대권 후보가 뭐 독주 체제로 치고 나가는 그런 경우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분명히 대선 후보들도 여러 가지 뭐 공약들이나 아니면 이슈 메이킹을 분명히 하는데 그런 메이킹이 될 때마다 주가는 한 번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뭐 상대적으로 오늘 관심을 못 받고 있는 후보들의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 후보들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사실 뭐 정석된 투자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일단 뭐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접근하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권업 종사자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선을 기다리기도 할까요? 정 선생님? 기다리죠. 우선은 예. 뭐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때니까 우선은 볼 수가 있고 뭐 주식 안 하시는 분들조차도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하고 싶어집니다. 우선 미국 대선 뭐 힐러리 관련주 하면 힐끗하죠. 나도 친숙하기 때문에 더 친숙한 거는 문재인 테마주, 반기문 테마주 이런 것들 상당히 사실 좀 끌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여기 관련된 매매가 상당히 좀 편하잖아요. 우선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한 가지 도박이 됐죠.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가 라는 거를 맞추기 게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행보가 진행이 되니까 1년 뒤에 그런
최종 종착지까지 누가 가느냐. 결국 누가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 폭락합니다. 결국에는. 그렇지만 그 끝나는 마지막 화려한 불꽃 터트리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어떤 새드 엔딩의 결말이 되고는 있지만 그 전까지 그 결과치를 나는 재미를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화의 어떤 조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누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후보들의 어떤 시나리오를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선이 될 때까지 누가 홀딩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중간에 다 팔고 나오고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간중간에 스냅샷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우선 보면 지금 문재인 테마주 같은 경우 보면 종목이 반기문 테마주보다 상당히 좀 압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반기문 테마주는 종목수가 너무 많고, 이런 부분이 선순환매가 가다 보니까, 결국 집중도에서 상당히 좀 안 되고 있고, 그냥 사돈의 팔촌이 좋아하는, 뭐, 음식 제품까지도 지금 뭐 테마주 다 엮이는 뭐 그런 웃기지도 않은 그런 시추에이션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테마주도 같은 경우 상당히 뭐 예전부터 뭐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든지 우리들 제약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압축이 되다 보니까 종목별로 우선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어떤 꾸준한 어떤 그 패턴을 갖고 가꾸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차트를 보면 이평선이 상당히 좀 모아져 있고 거기에서 상당히 좀 어떤 좀 다시 바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좀 낮아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더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 오늘 아까도 싱크탱크라는 부분이 이미 시장에서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오기 전날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도 뭐 나쁘지 않은 자리이긴 한데 우선은 여기에선 어떤 추가적인 뭐 이슈 이런 부분이 나올지에 대한 여부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지켜봐야 되지만 우선 차트상에서의 모양은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선 테마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이 52주 신고가, 뭐 역사적인 신고가다 이런 수식어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또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그 중에 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NC소프트를 지금 보겠습니다. NC소프트의 주가가 4년여 만에 30만 원대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예, 또 역시 예스 의견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정윤석 소장님께 먼저 여쭤봅니다. 네, 우선은 뭐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긴 한데 우선은 3분기에 대한 실적을 보면 우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좀 견조하게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가 우선은 한 1, 2주 전까지는 이 뭐 마케팅이라든지 지금 프로모션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 좀 어느 정도는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하반기 때까지 지금 뭐 이렇게 잘 버텨줬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어떤 뭐 리니지 새로운 시리즈라든지 이런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 그 캐시카 역할을 하는 것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런 구조로 계속 갖고 가고 있고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다운로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순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종목별로 봤었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정화가 돼 있고 그만큼 아까 제약주에 대해서 신뢰를 좀 저버릴 수 있다는 이유가 정확히 알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많이 줄 때는 많이 줄 수가 있고 적게 주면 적게 줄 수도 있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NC소프트 같은 게임 업종은 캐시카우라는 것이 눈에 띄게 딱 보여지고 있고 게임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아이템으로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밸류를 어느 정도 한 20배에서 30배 사이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리니지라는 캐릭터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왔던 그런 10년, 20년 이렇게 되는 캐릭터들이 계속적으로 갖고 가고 있고 친숙한 그런 부분이 간다라는 것은 앞으로 예전에 있었던 게임 뭐 한 번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상당히 뭐 몇십 년 동안 미키마우스가 뭐 사랑받았던 그런 것처럼 게임도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NC소프트가 예전에도 이런 그 어떤 뭐 리니지에서 뭐 아이온 이런 쪽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좀 기존 게 가입자 수가 탈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사실 좀 밸류 많이 못 쳤던 부분인데 상당히 좀 길게 갖고 가고 있다는 부분은 계속적인 우상향에 대한 모습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온라인 게임 대표주라고 할 수 있겠죠. NC소프트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예스로 같았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세라고 하네요. 지금 30만 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장중에는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김영철 팀장님도 역시 예스 의견 주셨는데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그 지금 시장에서 게임주 탑픽으로 이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속적으로 모바일 게임 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PC 기반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뭐 시장에서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뭐 지속적으로 좀 딜레이 되다가 올해 하반기 그리고 이제 뭐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뭐 시장이 오픈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더욱더 강하게 좀 작용을 하면서 수급을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 NC소프트는 사실 앞서도 이제 뭐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습니다. 그 리니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저들이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캐시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충분히 관심을 더 가져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규 진입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30만 원대는 일단 뭐 가격적인 저항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30만 원 돌파 안착을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30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때를 뭐 기회 삼아서 접근을 해보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장 특징주 NC소프트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메가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님, 위즈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마켓 서치 10이 방송이 될 예정인데요. 서울경제TV의 대표 경제 전문가시죠. 김경남 멘토와 함께합니다. 도이체방크 사태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에 따른 대응 전략 짜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10시 마켓 서치 10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반전이 된 상태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 뭐 종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코스피는 0.7%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2040선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